시편 14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당연한 일인지요.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간 사람들을 모으시며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주께서는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하나하나에 모두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시며 그 통찰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내동댕이 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 하프로 찬양하라. 그분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가축을 위해 먹이를 주시고 어린 까마귀가 부르면 먹이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내 문들의 빗장을 강하게 하셨고 내 안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 또 내 경계 안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고운 밀가루로 너를 배불리신다. 그분이 주의 계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분은 양털같이 눈을 내려주시고 소리를 재같이 흩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우박을 자갈처럼 집어던지시니 그 추위를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오늘 감사의 노래란 제목으로 이 시대의 부흥의 사자 우리 김승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네. 그래도 좌우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예. 누가 이루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자리에 너무 잘 오셨고요. 금방 제가 제 약관물에서 이쪽으로 이동해 왔는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여러분 오실 때 많이 추우셨죠? 예, 추운데 오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너무 격려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마지막 달이죠. 올해 이 마지막 달, 이 마지막 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좀 광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죠. 아 어제부터네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바로 어제였군요. 예. 바로 어제부터 온누리교회에서는 중요한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송구영신 40일 새벽 기도회가 바로 어제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그 기도회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내일 아침에도 5시 20분부터 새벽 기도회, 특별한 새벽 기도회, 송구영신 40일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매일매일 오시면 말씀 카드를 줍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오시면 40개의 말씀 카드가 생기겠죠. 그 말씀 카드도 암송하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내가 전도할 사람을 특별히 놓고 기도하고 또 2015년 새해를 맞이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 계시면 그 송구영신 40일 새벽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래서 그 송구영신 40일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 아마 1월 한 마지막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 화요 성령 집회는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화요 성령 집회 변함없이 진행을 하는데 다만 마치는 시간을 조금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소에는 저희가 보통 10시 정도에 마쳤는데 오늘은 조금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마치더라도 왜 이렇게 빨리 마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더 기도하실 분은 이곳에서 기도하시되 공식적인 집회는 조금 빨리 마쳐서 여러분 가운데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실 분들을 위해서 조금 배려하는 그러한 집회로 조금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으시죠? 네. 이렇게 좋아하실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아쉬워하실 줄 알았는데요. 예, 그래서 또 얼른 마치고 집에 가셨다가 또 금방 또 교회 오셔야 되니까요. 예, 하나님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감사, 이것은 12월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1년을 돌아보는 바로 때이죠. 12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1년을 돌아보는 시간.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볼 때 저는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어디서 나올까요?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는 아무리 돌아봐도 별로 감사할 거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감사란 내 삶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가 없는가? 그 까닭은 언제나 내 삶의 조건 속에서만 감사의 이유를 찾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 조건 속에서도요. 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언제나 비교하며 다른 이보다 내가 무엇이 더 있나를 생각하며 그것만이 감사의 이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그러면 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은 우리의 삶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해요. 다만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볼 수 있는 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지금 있는 이 모습 이대로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인도하면 저희 홀리스타에서 새벽기도를 인도했었는데요. 그때도 잠깐 드렸던 말씀인데 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불평하는 그 순간조차도 내 삶에는 감사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직장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난 이렇게 직장에서 일이 너무나 많고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올까요? 난 너무 힘이 들어요. 불평의 이야기죠. 하지만 그 불평의 순간 속에서도 그 불평 속에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내가 직장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힘이 들어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직장이 있는 거잖아요. 없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직장 일이 많아서 힘든 것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아들 때문에 힘든 때가 있다고 가끔 말씀드렸죠. 우리 아들이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이제 두 자릿수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11살이요. 네. 두 자릿수가 되니까 얘가 벌써 사춘기인지 말을 잘 안 들고 아주 그냥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내가 잘못 가르쳤나.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아들이 속을 썩이고 있다는 그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나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워요. 속 썩일 아들이 있다는 것은 없는 것보단 훨씬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아침에 일어날 때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아들이 아직 살아있구나 이러한 생각. 나에게 아직 아들이 있고. 여러분 외모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내 코는 왜 이렇게 낮을까? 성형수술을 해야 되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코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을 의미하죠? 당신에게 코가 있다는 뜻이죠. 네. 네. 얼마나 놀라워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가 있군요. 네. 여러분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불평하는 그 순간 그 안에도 힘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내 인생에는 다 감사할 이유뿐이 전부 다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화요성령집회에서 설교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화요성령집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설교할 때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한번 말해볼까요? 내 인생에는 감사할 이유가 많다. 너무 많은 거죠. 예. 여러분, 그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감사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그러므로 나는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한 해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2015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막막하신가요? 앞이 캄캄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볼 때 내 삶의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기초는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2015년은 무엇으로 준비할까요? 나의 조건과 스펙이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준비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최고의 기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가 오늘 시편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그 감사의 고백 가운데 어느 곳에도 그의 실제 삶의 현장에 대한 감사의 고백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은 여기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뿐이에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기,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셔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이 1절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그 믿음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의 기쁨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이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될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성경에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죠. 외우기도 좋아요. 이사야 4321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 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만물은 목적에 부합하게 쓰여질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목적에 부합하게 쓰여지지 않으면 언제나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언제 가장 행복한가? 내 인생의 목적에 부합하게 내가 살아갈 때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언제 행복이 올까요? 언제 기쁨이 올까요? 내가 그 목적에 맞게 살 때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봐도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왜 내 인생에는 만족함이 없고 왜 내 인생은 여전히 공허하며 왜 내 인생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까? 왜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늘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고 왜 난 그다지 염려스러운 일도 없는데 밤에 잠은 오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은 내가 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적에 정확하게 맞게 살기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근심이 찾아올 때 그러므로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순간 하늘로부터 주의 평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본분이고 예배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힘이 든가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인가? 여러분 오늘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올 때 그 무슨 목적으로 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셨나요? 찬양하기 위해 오셨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해 오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에 예배에 참석하는 그 순간조차도 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 아니라 실은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는 것이 제1의 목적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화요 성령 집회 1년째 오고 있습니다. 이젠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드린 시간이 얼만데요.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참 놀랍죠? 우리 인생은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에 익숙하고 예배의식에 너무나 익숙한 그 순간조차도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내 인생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닐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를 찬양하는 것보다는 언제나 내가 찬양받기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근본적인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내가 찬양받기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내가 예배받기 원하고 칭찬하기보다는 칭찬받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높여주기보다는 내가 높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 인생에 근본적인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질적으로 예배를 받는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고 예배를 하는 존재로 지어져 있고 찬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찬양을 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나는 본질적으로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찬양하기보다는 찬양받기를 원하는 인생이 되기 시작할 때 이것은 내 본분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예배를 해야 할 자가 예배를 받기 원하는 곳에 있고 낮은 곳에서 주님을 섬겨야 할 자가 높은 곳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건물이 지어지는데 기초가 없이 건물이 지어지는 것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제자리를 찾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받는 자리에서 예배를 하는 자리로 내가 높여지기를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높이는 자리로 오늘 우리 인생이 이동하게 되기를 주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평강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당연한 일인지요. 오늘 우리가 화요성년 집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요. 바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왜 찬양하는지 그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예요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설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바로 이 시편의 기자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 2절 말씀에서 먼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쫓겨나간 자를 모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쫓겨나간 자를 모으시는 분. 아멘. 하나님은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분이세요. 자, 이 말이 그 뭐를 전제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이 쫓겨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내 인생은 쫓겨난 인생. 여러분, 어디서 쫓겨났다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은 원래 어디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까? 우리 인생은 본래 우리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 인생은 실은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났다기보다는 스스로 나온 쪽이 더 가까워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 비유, 탕자의 비유와 같은 것이죠.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쫓아낸 것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디 마음 둘 곳, 몸을 둘 곳이 없는 신세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탕자의 삶만이 아니라 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마음 둘 곳이 없고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죠. 분명히 집도 있고 가야 할 직장도 있는데 근데 내 마음은 정처 없이 떠돌고 있어요. 내 마음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친구도 있지만 그리고 부모님도 있지만 내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상태가 무슨 상태냐면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인생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는 뭐가 필요한가요? 내 영혼이 머물 곳이 필요해요. 내 영혼이 있어야 할 곳이 필요해요.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저는 얼마나 제 인생에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내 영혼이 쉴 곳, 내 영혼이 평안이 있을 곳은 오직 아버지의 집뿐이시라는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왜 평안하지 않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집이 아무리 넓어도 내 영은 평안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전에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집에 간다는 것은 그럼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교회를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내 영혼의 내면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나는 내 영혼을 어디에 의탁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뭐하고 비슷하냐? 엄마를 잃은 아이와 같아요. 엄마를 잃은 아이는 아무리 좋은 집에 가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빌딩 속에 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그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큰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에게 가는 순간 그는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먹을 것이 많지 않아도 그의 마음에 평강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거든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만 내 인생에 거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또 뭐냐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 치유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은 몸의 치유보다 마음의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 왜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를 언급하고 있을 거예요? 그 까닭은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내 삶의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요성령 집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요, 내 삶의 현실 조건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 보이고 캄캄해 보일 때는요, 이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진짜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거나, 혹은 내가 까만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이 까만색 선글라스를 끼고서 말하는 거, 오늘 왜 이렇게 날이 어둡고 침침하지? 여러분, 날이 어둡고 침침한 게 아니라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날을 밝혀주시옵소서. 제 인생을 밝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때 그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세상이 원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리면 세상은 전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마음이 바뀌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기로 결정한 인생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딜 가도 두려워요. 무엇을 해도 두렵고, 일이 있어도 두렵고, 없어도 두려워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기로 결정한 인생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늘 열등감을 느껴요. 학벌이 좋다고, 조건이 좋아진다고 절대로 그 열등감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언제 열등감이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언제 열등감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의 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시는 그 가치를 내가 발견할 때 내 인생 가운데서 열등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열등감이 해결돼요. 저의 젊은 날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20대 때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던 인생인지 몰라요. 실은 뭐 이유도 별로 없었던 거죠. 뭐 믿어지진 않겠지만 예. 20대 때 괜찮았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로 예. 크게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 뭐 늘 말씀드리지만 머리 스타일도 그때는 너무 다른 스타일이었고요. 예.
실은 요즘이 더 열등감을 느껴야 할 때인 거예요. 그때 비하면 지금은 배도 너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예. 물론 이게 잠글 수는 있다는 사실이죠. 요즘에 뱃살이 조금 빠졌어요. 근데, 이 젊었을 때는 말이죠. 괜찮았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근데, 제 인생에 정말 열등감이 심했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가 봐도 뭐 별 문제가 없었던 때. 어떤 조건을 봐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나는 그냥 열등감을 느끼기로 결정한 인생. 네. 언제나 열등감을 느껴요. 난 두려움을 느끼기로 결정한 인생. 언제나 두려워요. 여러분 그 두려움과 열등감이 언제 해결되는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을 만나서야 비로소 그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조건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열등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지갑에 아무것도 없고 1,000원만 있으면 열등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 지갑 속에 10,000원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 열등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내 지갑 속에 카드가 들어있으면 1,000원이 있건 100원이 있건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정말 내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 때 그때 내 인생에서 열등감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함께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보장의 말씀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 이것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치유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별들의 수를 세시고 자 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리고 그 별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분이시래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하늘에게 모든 별들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은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피조물의 아이디어와 창조주의 아이디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피조물의 아이디어는요, 언제나 피조물의 그 한계 속에 갇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의 아이디어는 피조물이 느끼고 있는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바다 앞에 서면 홍해가 눈앞에 있을 때, 뒤에 애국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을 때, 피조물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뿐이에요. 어떻게 옆길로 도망갈까? 아니면 배를 띄울까? 뭐 다른 길은 없는 것이죠. 아니면 배수진을 치고 결상전을 할까? 뭐 이러한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은 피조물의 방법과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바다를 가르시는 것입니다. 그 바다 사이로 길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피조물이라서 내 생각도 내 방법도 한계적이에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면 인생의 길은 열리고 문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길이 없고 내가 보기에 방법이 없다고 해서 낙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창조주의 방법, 창조주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아멘. 자, 5절 말씀에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말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정말 크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가 내 인생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을 눈앞에 둔 이 이스라엘 병사들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골리앗이 눈앞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은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그냥 숨어있는 있을 뿐이었어요.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 한 사람만큼은 그 큰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섰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선 다윗,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던 병사들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예요. 이스라엘을 보는 병사들은 왜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까? 그 까닭은 하나님을 작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작게 봤어요. 골리앗보다 더 작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있습니까? 그 까닭은 다윗은 하나님을 골리앗보다 크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니까 담대하게 그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볼 지어다.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시편의 기자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통찰력이 한이 없으신 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통찰력이 한이 없으신 분. 아멘. 그분에게 통찰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통찰력은 어떤 통찰력입니까?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통찰력이에요. 이 통찰력은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의 통찰력이에요. 그분은 내 인생을 보실 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단번에 보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 넘어 계신 시간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분에게는 언제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나 자주 어디로 가야 될지 때문에 고민합니까? 오늘도 그 문제 때문에 오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A를 가야 되는가? B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죠. 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비록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지라도 그것을 뒤집으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내가 그 어떤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소망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해지면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더해지면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비유하자면요. 여러분, 명화가 있어요.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 명화라고 불려지죠. 그러나 그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을 보시면은 그 안에 어두운 부분, 캄캄한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만을 놓고서 보면 완전 깜깜하죠. 깜깜해요. 여기를 봐도 깜깜, 저기를 봐도 깜깜해요. 그런데 그 깜깜한 부분들이 다 모이면 모나리자라고 하는
명화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 부분 부분만을 놓고 보면 깜깜하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합해하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선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뒤집으실 수가 있으신 분이세요. 예. 그러니 너무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 언제 가장 두려운가, 언제 가장 염려가 되는가 하면 내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내가 이게 잘못한 게 아닌가. 정말 너무 잘못한 게 아닐까. 하나님 안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180도로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와, 그 선택을 하길 너무 잘했구나. 이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높여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 마음이 따뜻한 게 뭘까? 이 말씀을 보니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한 게 뭘까?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구체적이고 선명한 의미로 보기 위해서 개역개정판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을 개역개정판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 할렐루야 네, 나오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부분을 개역개정판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함께 말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아멘. 이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이 개역개정판에서는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 붙잡아주신다고요? 겸손한 인생을 붙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겸손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겸손하다는 것, 이것도 역시 지난주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겸손이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교만이란 뭐죠?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사람 보기와 하나님 보는 것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교만한 사람이 좀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요. 좀 똑똑해 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겸손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교만한 사람이 더 뭔가를 잘 해낼 것만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교만한 자를 통해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뿐이에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오늘의 교회 주일 메시지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모세의 인생을 지난주에도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언제 쓰임 받는가? 모세의 인생은? 예, 정답이 지금 여기서는 80부터 쓰임 받았죠? 언제죠, 그때가? 겸손해졌을 때예요. 교만할 때 쓰임 받지 않아요. 40이었을 때 그는 교만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40이었던 그 어느 날,
여러분,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나가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모세는 그 모든 순간에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모세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거든요. 자기 힘과 능력이 그만큼 굉장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그는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그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샘이 솟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난 이제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난 끝났습니다. 뭐 이런 고백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의 찬송을. 아멘. 여호와께 뭐를 하라고요? 감사의 찬송을 부르라.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처음 서두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근데 그 감사의 이유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은 전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내 인생에 감사할 이유는 충분하다. 하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그 감사는요, 내 인생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무슨 뜻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힘든 일은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감사할 것들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표현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보세요. 그분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셔서 비를 내리십니다. 근데 비를 내리시는 이유가 뭐죠? 산에 있는 풀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보시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풀들을 나무를 자라게 하시려고 물 주고 계시는구나. 하늘에 하나님께서 비를 그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가축을 위해 먹이를 주시고 어린 까마귀가 부르면 먹이를 주십니다. 까마귀를 먹이시는 분, 가축을 먹이시는 분. 여러분,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있는데,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할렐루야. 여러분, 밤한 하늘에 나는 저 새를 보아라. 저 새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는지를 보아라. 너희의 인생은 얼마나 더 귀한 인생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낭망이 찾아올 때, 절망이 찾아올 때, 그때요, 여러분 밖으로 나가셔서 풀 한 토기를 보시고 꽃 한 송이를 보십시오. 밤하늘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누가 이 풀을 먹이고 누가 이 새들을 기르고 계신지를 보십시오. 아무도 기르지 않는데 어떻게 이들은 살아갈 수가 있는지를 보세요. 누가 이 생명을 유지하고 계신지를 보세요. 아무도 키우지 않는데 저 산의 나무들은 어쩌면 저렇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인생이라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키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말의 힘, 사람의 다리. 다리란 것은 다 힘을 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말이 힘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의 힘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리에 힘이 있다고 자기의 다리로 그렇게 돌아다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다리를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그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누구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보는 관점하고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세상에서는 다리에 힘이 있어서 굳게 서 있는 사람을 주목하고 그를 칭송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인생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뭔가를 갖추어야 하거든요. 힘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는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능력 있을 때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의지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 인생이 얼마나 연약해 보이나요? 얼마나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그때 우리 인생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나의 업적이 아니고 나의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힘도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나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필요하단다. 할렐루야. 너만 있으면 된단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도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한번 그렇게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세상 앞에 나아갈 때 무언가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고 스펙을 갖추고 나가야만 한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갖추지 않고서는 나는 도무지 세상 앞에 설 수가 없을 것만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정확하게 그 반대, 아무것도 없이 가진 것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때가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역설적이게도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가장 연약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내 신앙의 여정의 과정이냐 내 힘을 길러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가는 과정에 더 의지하시고 더 맡기십시오.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래서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장 능력 있던 40세 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가장 능력이 없었던 80세 때 쓰임받았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연약할 때 주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위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능력이 되시며 내 인생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고 내 인생의 노래의 이유가 되심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세상의 조건 때문에 인간적인 대격 때문에 내 인간적인 이 제약들 때문에 쓰러지고 낙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오늘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위탁하며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을 외치며 간절히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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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